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엄청 엄청 많이 부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짠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잘 부어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붓기 빼려고 먹는 건 이겁니다. 생활 약속, 기분 전환 알파. 짠 음식 먹으면 붓는 게그 나트륨 때문이잖아요. 근데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준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평소에 좀잘 챙겨 먹기 힘든 것들? 비트, 모링가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 씹어 먹진 않잖아요. 그런 게좀 이렇게 먹기 쉽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비타민이나 유산균이나 먹어도 달라지는 거를 잘못 느끼거든요. 저는 약간 페북 광고 같은 거좀안 믿거든요. 근데 페북 같은 데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광고가 많이 올라와서 좀 약간 못 믿었는데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기해. 그리고 요즘에 데일리 메이크업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초를 다 바르고 바디로션도 다 바르고 오일도 바르고 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매트한 것보다 좀 피부에 윤기가 돌고 그런 메이크업을 선호하게 됐어요. 근데 또 축축하게 메이크업하면은 마스크에 다 붓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그냥 이걸로 윤기를 먼저 좀 줘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조금 얇게. 요즘에는 화장을 진하게 할수록 좀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건조하고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서 쉐딩할 부분만 파우더를 먼저 이렇게 좀 해준 다음에 그 부분만 깎아줍니다. 입술이 좀 도톰해 보려면 여기 입술 밑에도 제가 요즘 도자켓에 되게 빠져있는데 춤출 때랑 노래할 때는 엄청 섹시한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보그에서 메이크업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눈썹 위에다가 항상 파우더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좀 이렇게 하면은 좀 고정력이 생기는 것 같아. 오늘은 아이라이너는 생략하고 마스카라를 빡세게 해보는 걸로. 연장한 게 거의 다 떨어져서 아유 빨리 차라리 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 자식. 근데 이번에 속눈썹 연장한 거 진짜 오래 갔다. 마지막에는 막 오일도 쓰고 이랬거든요. 만약에 오일 안 썼으면은 진짜 오래 갔을 거야. 연장한 게다 떨어지니까 속눈썹이 엄청 짧게 느껴지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연장을 하려고요. 요즘에 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컬러는 이거를 자주 발라요. 네이밍의 블러리핏 립 틴트 베일드 베이지. 외출할 때는 그냥 얘만 발라요, 일단. 그리고 마스크 끼고. 외출할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갔을 때. 이거 진짜 엄청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얘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보이시죠? 에밀리 라타이콥스키 영상 보고 알게 됐는데 원래는 그 컬러를 사고 싶었어요. 에밀리가 바른 색깔. 그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은 에밀리 때문인지 다 품절인 거야. 세트로 사면은 살 수 있는데 세트로 사면은 12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슷해 보이는, 대충 비슷해 보이는 걸로 샀는데 얘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추천합니다. 미쳤죠? 정말 볼륨감 있어 보이고 촉촉하고 각질이 막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촉촉한 립일수록 오히려 각질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진이 정말 정말 잘 봤습니다. 사진이랑 영상 찍을 때 너무 예쁘게 나와요. 장난 아니죠? 완전 예쁘죠? 이게 이렇게 보면 엄청 부담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입술에 얹으면은 진짜 안 부담스러워.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 근데 진짜 아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완전 다르죠? 이렇게 턱 라인이랑 얼굴의 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 먹는 대로 정말 이렇게 얼굴에 바로 나타나는 걸 느끼니까 진짜 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거 먹으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저게 비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트에 뭐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써있네요. 비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영상 잘 찍고 싶어요. 영상 저도 잘 못 찍겠어요. 아직도 카메라랑 낯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카메라랑 낯을 가려요. 근데 확실히 갤럭시는 너무 사실적이네요. 항상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샐러드 필이에요. 된장남이라는 샐러드가 있네요. 된장남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다 사람 도는 거 한순간이겠다 싶어요. 고객님. 고객님. 이거 갔다 올게. 맛있다. 이게 뭐예요? 피노누아라고요? 내추럴인데 알자수?
진짜 많았는데 다 먹었다. 오늘 기름진 음식도 먹고 라면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기 때문에 또 기분 전환 이거 먹고 이제 잘 거예요.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것 같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아무튼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씻으러 가보겠습니다.